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한 곳인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신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꿋꿋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대 정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 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모쪼록 한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여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의료계가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이 필수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짜는 일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겠습니다.